XSFM입니다. PODERA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극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끈적임 없이 마법처럼 흡수되는 텍스처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물 한 방울 안 섞인 식물 유래 성분으로 천연 보호막 하세요. 빅 그린.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청소년 장르의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청소년 장르의 사연은 보통 폐륜이나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엔 칼이 나왔죠. 가장 최근에는. 네. 쪼이 계시고요. 그렇죠. 네. 이번 익명입니다. 사연, 네. 익명을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공감이 가는 사연이에요. 네. 아 맞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예전 좋게 된 기억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느 초겨울 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분당 서현역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참 서현역은 재밌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녀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현역은 언제나 그렇듯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데 제 쪽으로 다가오는 한 무리 여고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응? 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 이건 뭐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별을 막론하고 지금 저한테 그 교복 입은 사람들이 다가온다. 네. 그러면 저 진짜 긴장하거든요. 그렇죠. 예. 돈 내놔라. 돈 내놔라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차비가 없다거나 혹은 진짜일 수도 있죠. 그 불우이웃돕기라거나 어떤 말도 안 되는 물건을 강매하거나. 예. 보통 이제 제 나이 때 돼서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다가오면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전에 동네 무서운 형들한테 3,000원 뜯긴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긴 했으나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건 아닐 거야 하는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갖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 여고생은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담배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요걸 놓쳤죠. 네. 예. 교복 입은 사람들이 어른에게 다가오면 하는 말. 요즘은 1위일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생각했을 때야 싫다라든지 안 돼 정도의 대답도 괜찮았을 것 같지만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절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저도 고등학생인데요 라는 말은 죽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노안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를 대학생이나 직장인 정도로 생각했겠지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꽤나 노안이었고, 네. 지금의 나이가 이제 왜 그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아, 그것을, 아, 무슨 표현이었죠? 하여튼, 이제는 그 제 나이보단 좀 어리게 봐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나는 17살 때나 지금이랑 생이 똑같다. 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도 거의 이 얼굴이었거든요. 심지어 예. 그땐 좀 징그러웠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뭐 술을 마시고 이렇게 방황하진 않았지만은 네. 가끔 술집에 가거나 이러면은 전혀 뭐 네. 맞아요. 심지어 삭발을 하고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 네.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산에서 내려왔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그 당시 그게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하는 그런 기분이 있죠.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중1 때는 동네 신발 가게에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저씨가 얼마예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보통 중1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데요. 네, 저는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누나가 이 아저씨 아니에요 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버버가 이분의 그 성격을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아마 이분은 이게 얼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어디 계시지라는 대답하는 패턴을 보면 뭔가 네. 이 손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집 앞 과일 가게에서 과일 한 상자 사오라는 심부름을 할 때 경비 아저씨가 몇 호 배달 가요? 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고요. 그때도 중학생 때였네요. 집에 놀러오는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고 아유 무슨 군인 아저씨가 있는 줄 알았어 깔깔 하곤 했습니다. 그 처음엔 그냥 동네 분들의 특징이죠. 네 아무 말이나 하시죠. 예. 그러니까
마음의 스크래치를 팍 내놓고. 그럼요. 네. 깔깔깔깔 웃어요. 네. 처음엔 그냥 많이 컸네 정도의 인사말을 저렇게 표현한 줄만 생각했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군인 아저씨라든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저보다 7살 많은 형님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처음에 나랑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어 라고 하시더군요. 술자리에서는 이제부터 말 놓을게 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 말 놓기를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여고생들의 담배를 사달라는 말에 0.5초쯤 고민을 한 저는 돈을 받아들고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땐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걸리면 어떡하지? 담배 살 돈을 받아들고 갔다가 그대로 되돌아와서 저도 고등학생이라 못 샀어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만 하다가 편의점까지 왔습니다. 무슨 담배였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저는 알바생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알바생은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정확히 밝힌 거예요. 알바생의 입장에서 담배를 제일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은 네. 와가지고 담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쫓겨나기 쉽죠. 그리고 이 그 여고생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고르고 골랐겠어요. 그게 중요하죠. 네, 특히나 서현역이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안전한 상태의 얼굴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안 걸려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지만 내 것도 아닌 남의 담배 심부름 해주느라 두근거린 건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흑역사로 남아있습니다. 노안 사연은 없는 것 같아 써봤는데 쓰고 보니 범죄 카테고리네요. 그렇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의 사연을 제가 이제 보고 생각한 것은 이거 사실, 그니까 뭐, 교사에 의한 공범. 그쵸. 네. 근데 경범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저는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요? 예. 경범죄는 공범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뭐, 원래 사다 달라고 한 사람 탓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분이 확실히 착하다. 그러네요. 예. 진짜 범죄가 무엇인지. 다음 사연을 들어보시죠.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